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뽀입니다. 오늘은 러브 드리블이라는 게임을 같이 할까요? 아, 잠깐만요. 언어 바꿔야 해요. 좋아요. 러브 드리블이 몇 년 전에 시청자분들이 이 게임을 추천했는데 오래 안 해봤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국 여행을 가서 플레이 엑스포에서 특강을 했어요. 특강 내용은 제 개인적인 직업에 대한 얘기인데 상금에 대해 얘기도 하고 제가 한국 인디게임 스트리밍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특강 내용은 개발자들이 리뷰 키를 보내주면 제가 그 게임을 할게요. 그래서 러브 드리블이 개발자들이 리뷰 키를 보내줘서 바로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 게임은 야한 장면들이 있다고 들어서 오늘은 제가 게임을 하면서 이런 야한 장면들이 나오면 제가 좀 가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하는데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려야 해요. 맞죠? 시작해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스트리밍을 하고 계시나요? 스트리밍 모드와 일반 모드 차이가 뭐예요? 스트리밍 모드의 몇몇 CG는 옷을 한 겹 더 입고 있습니다. 즉, 일반 모드 CG는 옷을 덜 입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릴 거예요. 경고, 스토브 버전은 스트리밍 모드로 플레이하더라도 노딱 및 방송 정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레이 시유에 바랍니다. 스트리밍하고 나네요. 좋아요. 너의 이름은? 이름은 최대 6자? 6자까지 가능합니다. 제 이름은 잠깐만요. 타이핑 왜 안 해요? 문제점이에요. 확인할 수 있어요? 현수로 플레이 하시겠습니까? 이후 이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네. 결정. 본 게임은 가상의 세계관. 너무 사라졌어. 너무 빨리 사라졌어요. 개발자님, 바보 같은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으니까 얘기 계속 하려면 제가 먼저 버튼을 누르야 해요. 감사합니다. 현수, 제 이름이요. 이 배달만 빨리 끝내고 이번 분기 신작 조져야지. 금요일 밤 11시 쏟아지는 비에 빗방울도 더 구거지지만 나 사나이 김현수의 신작을 향한 의지는 꺾지 못하지. 단지 내가 지금 잠시 좀 멈춘 이유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급해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잠깐 주변을 둘러보니 저기 횡단보다 앞에서 우산을 쓴 채 꽁냥거리는
커플들 현수 아니 왜 우산이 두 개인데 하나만 쓰고 있는 거야? 분명 여자의 손에 접혀 있는 우산이 들려 있다. 그런데 굳이 작은 우산 하나만 쳐서 어깨를 다 적시는 저 커플. 저 커플. 불편. 투덜거리는 사이 신호는 녹색으로 바뀌었다. 현수 저 커플 뭐야? 녹색 불인데 왜 안 건너? 우산 아래 입술을 맞대고 키스를 하는 두 사람. 현수 공공장소에서 저러고 싶다. 교양업계 현수 점점점 현수 미안해요 점점점 나도 고향 없고 싶다. 여자의 입술은 무슨 느낌일까? 예전에 혼자 키스하는 JPEG를 본 적이 있다. 잠깐만요. 검색해볼까요? 그 아마 한국 문화예요. 혼자 키스 하는 법. 잠깐만요. 그렇군요. 예전에 그 입술을 이만해로 넣고 연인과 키스하는 것처럼 혓바닥을 막 그러는 거였었지. 아마 뭐 특별한 느낌은 아니었던 거 보면 환상을 가질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내 인생이 현실 여자랑 접점이 있던 인생도 아니고, 아니다. 없던 건 아니지. 중학교 시절 가끔 내 옆에 머물던 여자애가 있었다. 내 감정도 알아주고. 야, 웃냐? 내 감정도 알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너 키 크라고 주는 거야, 임마? 먹을 것도 주고. 내 위생 상태도 신경 써주는. 더러워. 그런 여자애가 있었지. 점점점. 전장. 기껏 있는 현실 여자와의 추억이 이런 거라니. 에이. 바라리나 마저 끝내자. 신호가 바뀌면 난 오토바이 레버를 당길 준비를 했다. 온몸에 따리는 빗방울을
빗방울에 차가움에 눈이 떠졌다. 눈을 뜨니 바닥에 널브러진 치킨 조각들이 보였다. 아, 안 돼. 치킨. 헤맷부터 벗어 던지고 치킨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몸이 쉽게 말을 듣지 않는다. 아, 배달 늦으면 또 리뷰 테러 당할 텐데 망했다. 저기요. 어? 목소리가 있어요? 잠깐만. 네, 좋아요.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 아, 예뻐요. 아, 벌레라도 본듯 구겨진 표정기 낯선 여자. 굳이 따지자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돈벌레와 같다. 해충도 먹고 사람에게 큰 해도 끼치지 않는 해충기지만 사람들은 돈벌레를 보면 못생겼다 이유만으로 기겁을 한다. 네, 오랫동안 제가 돈벌레를 본 적이 없는데 카나다로 이사하고 어느 날에 제가 돈벌레를 처음 봤을 때 진짜 와, 겁이 겁먹었어요. 진짜.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뚱뚱하고 못생겼을 뿐인데 언젠가 대부분의 여자들이 날 보며 저런 표정을 짓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나는 그들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다. 여자는 내 팔을 붙잡고 약하게 흔들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다치셨어요? 어떡해? 이 표정은 경멸이 아니야? 걱정하는 표정? 그것도 곧울 것만 같지. 속옷이 점점 보이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 아니, 보다 사장님한테 전화부터 하자. 퍼니. 저기요, 괜찮으세요? 일단 병원부터 가요. 죄송해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빨리 119 불러야 하는데, 어떡해. 그 연기가 진짜 좋아요. 목소리 연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날 이렇게 걱정해주는 여자 사람은 엄마 이후로 처음인데. 아, 저는 괜찮아. 왜 말을 끝까지 못하겠지? 순간 시야가 흐릿. 하진다. 머리에서 나 죽는 건가?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부디 제가 갖고 있던 외장 하드는 전자레인지에 튀긴 다음 구멍 뚫어서 저랑 같이 묻어주세요.
내 의식이 점차 희미해져, 응? 물에 젖은 얇은 옷 너머로 점점 또렷하게 보이는 엄청난 이건 인생 마지막 집중력이 이런 것입니까? 스토리 진행이 끝나면 스케줄 관리 모두가 진행됩니다. 스토리 상황은 오른쪽 스토리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왜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스토리 진행이 가능한 경우 스토리가 활성화됩니다. 버튼을 눌러 다음 스토리를 진행해보세요. 1? 여기는 어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 않는다. 오직 다크디스만 있을 뿐. 여긴 이세카이인가? 이세카이인가? 이세카이 무슨 말이에요? 잠깐만요. 언젠가 그럴 줄은 알았지만,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드디어 날 속박하는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갈망하던 이 차원의 세카이로. 안 보여. 이 다크 속은 어디지? 괜찮으세요? 눈 뜨실 수 있겠어요? 눈을 감고 있었구나. 나천 처장이다. 그런데 왠지 익숙해. 와, 이 그림체가 완전 달라요. 그 지난 장면은 그림체가 달랐어요, 맞죠? 괜찮아요. 저 사람은 분명 맞다. 나 사고가 나서지. 저기, 괜찮으세요? 네, 상황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기 병원이다. 치킨. 잠깐만요. 텍스비 라떼 소리? 주흐이 소리? 엑스트라 소리? 승아 소리? 주흐이 승아 라떼. 목소리 소리 높이고 싶었어요. 잠깐만요. 주휘 이름이죠? 엑스트라 소리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게요. 해볼까요?
탄수와 치킨. 제가 사장님이랑 연락했어요. 아까 전에 연락이 왔는데 상황이 상황이라서. 아, 핸드폰. 제가 멋대로 사용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다치셨는데도 계속 치킨부터 챙기시네요.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이 엄청 강하신가 봐요. 그제서야 내 다리를 봤다. 내 다리엔 깁스가 되어 있다.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많이 놀라서 기절을 했대요.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은 지금 그 천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 침대에 누워 있어서 천장으로 보고 있는데 여자가 그렇게 서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이상한 시점이죠. 관점? 이상한 관점이에요. 정확히는 기절이라기보다는 잠을 주무셨다고. 다리에 깁스를 할 정도로 다쳤는데도 잠을 잤다고? 그러고 보니 꽤 개운하게 잔 것 같단 말이지. 이런 사고에도 크게 안 다치고 괜찮은 걸 보면 와타시 생각보다 강할지도. 또 말해야 하는 게 뭐가 있더라? 아! 보험 처리도 잘 끝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고 보니 유튜브에서 본 적 있다. 사고가 나면 상대가 누가 됐든 보험에 관해선 강하게 얘기해서라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좋아, 말하는 건다. 감히 피해자 허락도 없이 멋대로 처리해요 라고? 감히 네? 감사합니다. 모니터 너머에 여자랑만 대화해본 나한테 현실의 여자라니 강하게 못 말하겠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보고 운전했다면 다치실 일도 없으셨을 텐데. 많이 아프시죠? 아, 아니에요. 제가 잘 피했어야 하는데. 대화가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유튜브에서 주도권 잡고 가서 챙길 거 다 챙기라고 했는데. 점점점.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누가 봐도 제 잘못인걸요. 나처한다. 난하다. 현실 역해한테 사과를 받는 순간이 어디니.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 순간 근자에 젖은 셔츠가 눈에 들어왔다. 점점점. 쓰게.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 때문에 옷이 다 젖으셔서. 옷은 말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것보다 본인 몸부터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빨리 깨어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쪽 폰에 제 번호 저장했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꼭 연락 주셔야 해요. 어?
이건 무슨 전개지? 정신을 잃은 사이 내 폰에 자기 번호를 저장한다? 설마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그러지 않고서야 굳이 그런 짓을 하겠어? 그리고 연락까지 달라고? 드디어 내 인생에도 전성기가 오는 건가? 첫 데이트는 어디서 하지? 결혼식은 미리 웨딩으로 하고 노련에는 손주들 보기 편하게 수도권에서 살아야지. 병원비 제가 처리해드려야죠. 편히 쉬실 수 있게 전 이제 일어나 볼게요. 그럼 쉬세요. 아, 병원비. 하, 사랑했다. 병실 문이 닫혔다. 점점점. 난 스마트폰을 들어서 메신저 앱을 켰다. 이름이 반주휘였구나. 반주휘. 반시 특이네 하네. 어디 반치지? 페르시 사촌인가? 벤시 무슨 뜻이에요? 잠깐만요. 반시. 아마 이름이에요. 휴, 이게 뭐냐? 사고가 났는데도 연락이 하나도 없네. 사실은 당연한 일이지 등록된 번호도 몇 개 없고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기만 할 뿐 안부 연락조차 주고받은 적이 없으니 친구? 이 사람들은 내가 사고 난 것도 모르는데 프로필 사진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웃는 모습, 여행계 풍경,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한 순간들 등 모두 하나같이 행복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그에 비해 한 번도 사진이 게시된 적 없는 나의 기본 프로필. 점점점. 사실 나도 안다. 화풀이 할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걸. 문제는 행복해질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남의 행복을 질투하는 지금의 찌질한 자신이다. 외롭다. 우와, 이게 다 여친이 없어서 그래. 여친 갖고 싶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안 할 텐데. 하지만 어쩔 건데. 너난 녀석 언제나 생각만 할 뿐이잖아. 언제나 이런 시기다. 스스로 원하는 걸 알지만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 순간만 지나가면 별거 아니었다는 듯 외면하며 에이 내가 무슨 여자친구야. 이번 분기 시작이나 보자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다. 이번 일도 그렇게 지나가겠지. 아니다. 내가 무슨 병신도 아니고 이번만은 다르다. 조합원으로 여자친구 만드는 법 검색해본다. 아, 딱 기다려라. 미래의 여자친구. 여자친구 만들기. 일단 여자사람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점점점. 하, 이런 식으로 글 쓰는 놈들이 제일 나쁜 새끼들이다. 에이, 내가 무슨 여자친구야. 오줌비나 사고 잠비나 자야지. 겨운 팔걸음으로 화장실을 향한다. 미추어진 미대한 몸 평균 이하의 얼굴. 이 정도면 그래도 평균 정도는 되지 않나? 이 그림이 진짜 잘 그렸어요. 신기해요. 요즘에는 이런 스토리 게임들이 배경은 자주 AI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진짜로 그려서 신기해요. 점점점. 어쩌면 살짝 위일지도 해. 거울 너머를 한 것 멋있는 각도로 이리저리 쳐다보며 나 자신에게 무한히 관대한 평가를 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평균 이하 그 자체인 나 자신의 모습. 아, 자살 말이 없다. 나도 연애할 수 있을까? 스케줄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테이터스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행할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스케줄표에 등록해 보세요. 네, 뭐 할까요? 외모, 체형, 형, 체형, 대화, 꾸미기, 휴식, 머리 감고 잘 말리기, 깨끗하게 세수하기. 네. 스케줄 등록 후 실행 버튼으로 다음 스토리에 필요한 스테이터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깨끗. 그리고 머리. 그리고 외모. 아, 이렇게 체형. 멋지게 말하는 망상하기. 저요? 구글링하기. 스타일. 네, 알겠어요. 휴식. 아무것도 안 하기? 아니요. 아, 나중에 할게요. 이거 굶기. 왜 처음 생각이에요? 아마 다이어트예요? 어, 체중 점수 스트레스.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없애주는 거. 잠깐만요. 이거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래서 휴식하고 또는 진짜요? 잡지식? 넷플릭스 안 좋은 생각이네요. 또는 깨끗하게 좋아요. 괜찮지만 클렌징 품도 사용했다. 대충 잘 그래서 헤어, 얼굴, 피부, 체중 점수, 근육 점수, 네. 잡지식, 대화 스킬, 옷, 스타일, 스트레스, 네, 좋아요. 할까요? 아니면 스토리 계속 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장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네. 저장. 확인. 아니요. 왜 저장기 아니었어요? 현재의 게임을 저장합니다. 이것은 현재 게임이 아니에요? 튜토리얼에서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튜토리얼이에요. 좀 계속해 볼까요? 엑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스트레스인데 스토리는 매주 하나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주 근데 예, 주했죠? 왜 계속 할 수 없어요? 스토리 진행이 안 될 경우 스케줄을 먼저 실행 주세요. 진짜요? 조금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필요해요.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해요. 네, 좋아요. 아, 진행 조간 이해해요. 좋아요. 또 이 주간 이 잠깐만요. 저장할 수 있어요? 이 주간의 병원 생활 끝났다. 병실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폰으로 애니 보다가 멍 때리고 망상하기 밖에 없었다. 그리고 종종 주의시 생각도 났다. 혹시 나도 주희 씨와 연애할 수 있으려나? 여자 사람이랑 대화 몇 마디 저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나한테 연애라니. 이왕 중에도 눈치 없이 배는 고프다. 배달 알바는 입원한 사이 자려고 통장 잔고도 병원비는 주희 씨가 내주긴 했지만 당장 이번 달 밥값도 없는 걸. 그래도 오토바이는 보험 처리해서 수리를 끝냈으니 배달 알바라도 다시 구해봐야지. 아, 배고파. 핸드폰 진동소리. 응? 주희씨? 갑자기? 왜? 이제 연락할 일이 없는데 혹시 사귀자고 하려나? 역시 주희 씨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나? 야래. 두근두근. 저번엔 긴장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번엔 긴장하지 말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막상 말을 제대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 괜찮으시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네? 아, 그게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저도 처음 사고 난 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사과드리고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 도리? 도리 뭐예요? 잠깐만요. 아, 알겠어요. 안 그래도
해도 고프고 돈도 없는데 밥을 사준다고 전쟁. 그것도 반두리. 생각보다 진도가 빠른데 하지만 여자 사람 눈 마주치기도 힘든 나에게 단둘이 밥을 먹는 건 엄청나게 난이도가 있는 일이다. 그래도 지금 당장 너무 배가 고픈 걸. 아, 네. 아,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언제가 편하세요? 전 오늘도 좋고 언제든지 좋아요. 오, 오늘 또 좋아요? 잘됐다. 그럼 제가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5시쯤에 뵐 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곧 뵐게요. 준비를 한다고? 날 만났는데? 어렵다. 어려워.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여자 사람이랑 밥 먹는 게 괜찮을까? 근데 무슨 준비를 해야 하지? 대충 아무 옷이나 입고 가자. 점점점. 카페비. 도착한 곳은 카페였다. 그것도 꽤 이쁘고 아담한 카페. 그 두 글자만으로도 아시인 내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인차들의 사교회장. 도대체 왜 난 여기에 서 있는가? 분명히 식사 대접이라도 이라고 해서 왔는데 왜 카페지? 일단 카페에 들어가지. 곧 들어가자. 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요. 여, 아니, 안녕하세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예요.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여기서 뵙자고 했어요. 지금 시간에는 조용하기도 하고 편하게 얘기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게 어때요? 나는 주희 씨의 맞은 편에 앉았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다행이에요. 병원 밥이 워낙 맛이 없어서 강제로 조금 다이어트가 되었더니 몸무게도 조금 줄었고 몸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긴 한다.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사고는 처음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도 처음이라.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에도 바닥에 떨어진 치킨부터 챙기시는데 일을 더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찡했어요. 그리고 대단해 보였어요. 애들로 말했지만 내 모습이 대단해 보였을 리는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바닥에 나뒹굴며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치킨을 죽고 있는 나의 모습이 불쌍해 보였던 게 아닐까. 그런 연비이 아니면 나 따위한테 이런 치절을 벌품 이유는 없어. 주희 씨를 보기 전까지는 왠지 여애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로 주희 씨를 마주하니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숨이 막힌다. 이것이 2D와 3D 난이도 차이인가? 아, 어떤 걸 드려야 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정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직접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도시락? 내심 호기를 기대했었는데 도시락이라니? 심부름. 차린 건 많지 않지만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 네. 에? 이거 완전 초호화 도시락이잖아? 주희 씨가 나를 위해서 손수? 교통사고도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감사해요. 교통사고? 내가 여자 사람한테 도시락을 받으려면 교통사고 정도는 당해야 되는 건가? 도시락을 감상하는 도중에 주희 씨가 말을 꺼냈다. 저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직원도 식사를 같이 해도 될까요? 아까 바빠서 저희 둘 다 식사를 못했거든요. 아, 네. 여기는 밥도 못 챙겨 먹을 정도로 바쁜가? 근데 여자 사람 한 명도 힘든데 줄이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게 알바하는 친구예요. 이름은 신승아예요. 신승아. 쭈뼛쭈뼛하며 주희 씨 옆앉는 승아. 아, 알바생이구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두 사람이 미지가 정반대네. 주희 씨가 밝고 생기 넘치는데 반해 승가리는 저 사람은 안녕하세요. 내가 전에 얘기했지? 아, 전에 얘기한 사고 나신 분? 맞아. 엄청 책임감도 강하시고 좋은 분이셔. 좋은 분이라니? 내가? 어딜 봐서? 승아가 낯가림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친해지면 정말 재밌는 친구예요. 언니... 승아 씨는 말꼬리를 끌며 주희 씨에게 속삭였다. 저... 냄새 나요. 무슨 냄새? 혹시 나한테서? 그런 말 하면 못 써. 아, 죄송해요, 언니. 작게 얘기해도 다 들리는데요. 비 오는 날에 널어둔 티셔츠가 제대로 안 말랐었다. 병원에서 바로 오시느라 병원 내음이 나는 거야. 병원에서 바로 온 건 아닌데, 그리고 냄새를 내음으로 표현해 주시다니 쉴드 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냄새 나는데 냄새 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역시 오는 게 아니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게 마포대교였나? 아, 맞다. 근데 에?
예? 사장님이랑 얘긴 잘 됐나요? 그래, 크게 잘이었어요. 그래요? 갑자기 테이블에 분위기가 축 처져버렸다. 대답을 잘 못했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잠시 쉰다고 할 걸 그랬다. 그럼 저희 가게에서 알바하는 건 어때요? 알바요? 갑자기 알바? 그것도 카페 알바? 아시들이나 하는 카페 알바를 나한테?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이건 너무 친절하잖아. 나한테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어. 혹시 종교 관유나 뭐 그렇게 흘러가려나? 그것도 아니면 건불주라서 카페를 하드코어 모드로 운영하고 싶으신 건가? 아니야, 아니야. 일단 이런 인사들의 알바를 할 수는 없다. 그 전 카페 알바는 좀... 아니, 그런 카페 알바 말고요. 배달이요. 배달. 그나저나 그런 카페 알바? 도시태 사람 상대하는 인사 알바가 싫다는 걸 한 번에 알아들은 거지? 요새 카페에서도 배달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가끔 배달이 들어오면 자전거 타고 배달을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둘만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마침 오토바이도 갖고 계시니까 저희한테 꼭 필요한 분 같아서요. 아, 내가 아니라 오토바이가 필요하구나. 어쩐지 심부름. 언니, 그래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분인데. 주희 씨는 날 쳐다보며 웃었다. 책임감이 강하다니 칭찬은 너무 어색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그래서 어떠세요? 그래, 냉정히 생각해보면 나쁜 제안도 아니야. 당장에 어떻게 살 건데 이번 달 월세도 내야 한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일하면서 여자를 대하는 게 껄끄럽긴 하지만 적응할 수 있을까? 정말요? 너무 고마워요. 언제부터 일하며? 다음 주부터 괜찮을까요? 아, 예. 너무 잘 됐네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마 내가 똑바로 얘기하지 못해서 긍정적인 예라고 알아들은 모양이다. 네, 이렇게 대충 사람을 뽑아도 되는 건가? 덕분에 당분간은 밥 굶을 걱정을 덜 해도 돼서 좋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얼굴 아니에요? 근육 점수 더 필요.
둘, 셋. 갑시다. 오, 아바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두 개 필요해요. 맞죠? 카페비 카페로의 첫 출근. 남들은 처음이라는 거에 설렌다고 하는데 나는 처음이 항상 두렵다. 새 학기 새 친구를 만날 때 절레절레. 나한테 처음이라서 좋은 건 오직 신작뿐. 게다가 카페라니 나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공간이잖아.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현실 역해랑 해야 하고 꼬르르 이 와중에도 배가 고프다. 그래, 당장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니 일단 한 달이라도 버티자. 아씨, 뭐야, 좀 비켜요. 누구예요? 아, 죄송합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말을 난 급히 카페 입구에서 비켜 섰다. 나의 때 다지도 않았는데 몸을 털어내는 이 사람. 응? 보통은 몸을 움찔하면서 빠르게 뒷걸음질 치는데 이 사람은 왜 안 가고 날 빤히 쳐다보지? 어? 응? 뭐지? 응? 잠. 여자는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확 돌아서서 가버렸다. 당황스럽군만. 혹시 나한테 관심? 사스가 밥 굶은 효과가 벌써. 근데 연예인인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유튜브에서 봤나? 찝찝한 기분은 뭐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희씨. 아마도 카페 오픈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엄청 일찍 오셨네요. 첫날부터 지각하고 잘릴 수 없지.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아직 카페 오픈 준비 중이라 당장 할 일은 없고. 아, 카페 메뉴부터 천천히 보고 익히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럼 보고 계실 만한 메뉴판 가져올게요. 걱정은 많이 됐었지만 막상 오니까 일이 나쁘진 않아 보인다. 직접 카페 메뉴를 만들 일도 없고 사람
상대할 일도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카페에 드나드는 인사들 구경이나 해야지. 아, 얘도 참. 당장 내일이 촬영이라더니. 메뉴판을 가지러 갔던 주희씨가 눈앞이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다. 테이블 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담긴 세러들과 대본이 있었다. 저기 이거 친한 동생 건데 깜빡하고 놔두고 가서요. 메뉴 배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가고 싶은데 카페 오픈 준비하느라 지금 갈 수가 없어서요. 여기에서 가까우니까 금방 가서 전달만 해주시면 돼요. 이걸요?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잘 부탁해요. 건네받은 내본에는 장르는 학교 로맨스라는 제목이 크게 쓰여 있다. 드라마 제목인가? 엄청 특이하네. 그러고 보니 주인 씨가 활용이라고 했지. 대본에 크게 쓰였던 권라떼. 주인 이름이 권라떼인가 보다. 어떻게 사람 이름이 진짜 막 지었네. 그리고 자존감이 넘치나. 이름도 엄청 크게 써놨다. 이 사람은 분명 관종이다. 에이, 일이나 빨리 끝내야지. 점점점. 현관 벨 소리. 뭐야, 안 나오네? 세 번이나 벨 누렀는데 안 나오는 걸 보니 집에 없는 모양이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뒤돌아서는 순간 현관문 열린 소리. 언니 미안 나 또 깜빡했나봐. 어? 같이 있다. 어? 뭐야? 아까 카페 앞에서 그 씹덕? 아니 아무리 씹덕같이 생겼어도 씹덕이라니. 분명 오전에 카페 앞에서 만났던 그 여자다. 그나저나 이거 시선 차리를 어떻게 해야 하지? 배달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이렇게까지 가까이서 정면으로 이런 상황에서 뇌정지가 오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다. 이럴 땐 괜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번 고개를, 2번 숙여, 3번 사과한다. 죄송합니다. 지금 어딜 보는 거야? 네? 더러워. 어떻게든 시선을 피하려고 한 건가 한데 오히려 더 곤란해졌다. 저기요, 이걸 왜 그쪽이 가져와요? 그게 오늘부터 일하게 돼서. 됐고
이리 줘요. 나는 가지는 있던 대본과 샐러드를 건네주었다. 뭘 계속 봐? 아, 아니요. 변태. 어이어이 뭐냐고 저 당당함은 변태라니?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더럽다니? 어제 세수했는데 후 중학교 때 생각하나 하네. 내 뒷자리 그년 중학교 내 흑역사 그 자체 전교생기 날 십덕이라 부르게 말 들었던 원흉. 하늘이 그 악마를 어떻게 살고 있으려나. 사다가 다시 마주칠 일은 없어야 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상상이다. 감사, 압도적 감사. 오이오이 상상하지 말라고. 그나저나 완전 초면은 아니기는 해도 아는 사이도 아닌데 반말이라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사가지 없는 건 안 알겠는데 촬영을 한다고 했으니 연예인을 준비하는 중일까? 외모로 봤을 땐 그런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은 먹이사슬 최상주의의 포식자가 틀림없다. 나의 스카우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자기가 잘난 거 알아서 주변 사람들 막대하고 나 같은 찌라들은 그냥 잡아먹는. 으아, 그냥 신경극자. 저런 사람이랑 엮이면 괴로워진다고. 잠깐, 추희 씨랑 친한 동생이면 앞으로도 자주 볼 수도 있단 말이잖아. 뭔가 불길해. 네. 주간 대화 스킬. 어? 괜찮은데? 어? 스타일. 괜찮은데? 왜 안 해요? 대화? 네. 스타일. 네. 아마 일주일 기다려야 해요. 맞죠? 그래서 뭐가 안 좋아요? 옷? 옷을 어떻게 해요? 어? 현금 없죠? 알바 할 수 있어요? 아, 좋아요. 온라인 게임 사먹하기. 온라인 게임 사먹하기. 네. 이렇게 하고 현금 있어서
스타일. 네, 좋아요. 그리고 알바. 코인 트레이딩 좋아요. 해볼까요? 아, 이렇게요. 좋아요.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고 벌써 일주일 지났다. 청소는 내가 하고 있을게. 힘들 텐데 쉬고 있어. 아, 네.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누나라고 해. 그렇게 부르기로 했잖아. 좋아요. 언제나 상냥한 목소리로 얘기해주는 사장님. 하지만 인터넷에서 보면 가족 같은 회사를 조심하라고 했다. 일로 엮인 관계일수록 항상 적정 수준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나. 작은 가게에서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나도 편하게 누나라 불러주는 게 좋아. 네.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괜찮지? 네. 점점점. 네. 점점점. 해은 누나. 해. 어쩌다 보니 사장님을 누나라고 부르게 됐고 카페 일도 거의 적응하게 됐다. 처음 카페에 왔을 때는 식사도 거르고 일을 하는 건 같아서 카페가 엄청 바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카페에서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하루에 배달은 한 5번 나갈까 말까. 배달을 안 할 땐 청소와 차비를 했지만 그마저도 마주 잃은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을 땐 카페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쳐다보거나 멍 때렸다. 오늘도 그런 날 중 하루다. 아, 얘도 참 또 두고 갔네. 내가 없는 사이 라떼는 또 카페에 왔다 간 모양이다. 또 대본 놓고 갔나 보네.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날 이후 다행히도 라떼와 만난 적은 없었다. 거의는 아니었지만 속옷 차림을 봐버렸으니 그러고 그때 그 인성 어휴 역시 다시 마주치는 건
걸 끌어와. 잠깐, 뭔가 불길한 느낌이. 저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어떤 일이? 라떼가 이걸 또 놔두고 갔네. 저번처럼 이거 가져다 줄 수 있지? 예, 니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냐? 그동안 안 마주쳐서 다행이라도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아니야, 대본만 빨리 가져다 주고 오면 별일 없겠지. 그래, 벨트리를 하면 되잖아. 어차피 음식도 아니니까 벨을 누르고 현관에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잽싸게 튀는 거야. 점점점. 위기 상황에 생각하는 생존 전략에 스스로를 기특해 하며 카페 앞에 나와서 라떼의 대본을 쳐다보았다. 장르는 학교 로맨스. 저번이랑 똑같은 대본이구만. 점점점점점점점. 뭐 기밀 서류 같은 것도 아니니까 조금은 봐도 괜찮겠지? 왠지 죄책감이 들어서 주변부터 살펴봤다. 아무도 없지? 그럼 살짝 어디 보자. 주인공은 찐다 캐릭터네. 알겠다. 분명 잘생긴 배우한테 안경 쓰워놓고 진단이 뭐니 하는 그런 거구나. 찐따의 아픔과 설움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캐릭터만 빌릴 뿐이잖아. 요즘 이런 유의 작품들에게는 리얼리티가 전혀 없어. 실제로는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아싸 코스프레 하는 인사놈들 왜 찐따들의 불행을 니네 커스터마이징으로 쓰냐고. 찐따 유행 끝나면 이 코스플레이도 니네 입맛에 맞게 바꾸고 버릴 거면서 정말 혼모노로서 빡치네. 씩씩. 상대 역은 일진 여자애구나. 뭐야? 키스신? 찐다남을 괴롭하던 일진 여가 평소처럼 눈을 감게 간다. 찐다남은 언제나처럼 자신을 괴롭힐 거라 생각하며 불만을 갖고 눈을 감지만 이런 상황에서 키스를 한다고? 이런 현실성 없는 킹치만 상상을 해본다. 그래도 석 나쁘진 않은 설정이네. 와,
나도 모르게 몰입해 버렸는데 버렸네. 빨리 출발해야지. 오토바이에서. 긴장되는구만. 초인종 소리. 심호흡을 한번 깊게 들어쉬고 난 배를 눌렀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빠르게 배달이 문 열리는 소리. 야, 들어와봐. 예? 응? 내가 뭐라 반응하기도 전에 라떼는 날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점점점. 내가 살다 여자 혼자 나는 방에 들어오게 될 줄은 뭔가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다. 큰가. 자, 잠깐 정신 차려. 여기서 잘못 엮이면 인생 강제 종료야. 저는 다시 가봐야 해서. 앉아? 예? 뭘 드려요? 그거 앉아? 라떼는 고개를 까락하며 내 손에 흘려있던 대본을 쳐다보았다. 아, 예. 왠지 모르게 압도되는 분위기에 튀어나오는 급존심들. 근데 저번엔 속옷 차림이더니 이번엔 교복? 학생인가? 그런데 나한테 반말한 거야? 어린 놈이 시키가? 확실히 따지다. 저 근데 혹시 학생... 연기 연습 중이었어. 아, 예. 아, 학생은 아니구나. 마침 상대도 필요했는데 잘 됐네. 내 연기 연습 도와주면 되겠다. 아, 갑자기? 제가요? 입꼬리를 살짝 치켜올리는 라떼? 너. 내 상대방 역으로 딱 잘 어울려.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서서 눈만 감고 있으면 돼. 뭐? 이렇게? 내가 상대요? 나 보고 연기를 하라고?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부탁하는 거야? 자, 그럼 눈 감고 시작. 엥? 저 눈은 왜? 나를 강하게 노력보는 라떼.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패왕색이다. 정신 차리자. 지금 무슨 상황이지? 점점점. 내가 대본을 가지고 올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으로 끌고 들어왔고 눈을 감이라고? 잠깐 눈을 감는다. 혹시 아까 그 대본에 있던 키스신? 아, 이해했다. 마사카 나를 만나 순간부터 이미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감겠습니다. 이건 각이다. 각
확실하다. 살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벌써 이렇게 반응이 온다고? 설마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됐다니. 나 제법 이긴 남이 될 운명일까? 나? 그래도 첫 키스는 좋아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데 점점점 그녀의 말처럼 난 눈을 감았다. 온사야가 까맣다. 긴장 풀어. 목에 힘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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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드디어 나의 첫 키스인 것인가? 왜 안 하지? 아 설마 라떼 씨도 부끄러운 건가? 하하 그 외모로 부끄러움이라니. 오 그것도 꽤 매력적. 야 씹덕 너 표정이 왜 그래? 대체 뭘 상상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무슨 라떼? 이건 예명이야. 엥? 사람 이름이 어떻게 라떼야? 이래도 기억 못한다고 할래? 라떼 발이 내 머리를 쿡쿡 찔러했다. 잠깐 이 냄새 이 느낌은 설마 석진주 학교원 하늘?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날 기억해야지. 안 그래? 네? 어, 오. 렌만이야. 아, 어떻게 중학생 때랑 바뀐 게 없냐? 맹해가지고. 어, 어제부터 안 거야? 언제부터려나? 추하게 웃으며 나에게로 얼굴을 들이미는 라떼. 순간 그 표정이 처음 카페에서 마주쳤던 내와 겹쳐 보였다. 아 그때부터 이미 하필 이 여자가 원하늘이었다니. 됐다 진짜 됐다. 그럴 땐 일단 어? 미안해요. 반가웠고 나 이제 카페에 돌아가야 해서. 뭐야? 벌써 가려고? 나만 반가워? 너 요즘에도 이상한 애니 보고 씹덕질하고 다니냐? 어? 아 아니 무슨. 그리고 나는 왜 몰라본 거야? 까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니 그게 왜 몰라봤냐고. 어? 아니 이름이 다르고 그때는 단발이 없는데. 아휴 멍청하긴. 슬슬 가봐.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옛날처럼. 망했다. 아 진짜요? 어, 전 계속 하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저장.
너무 큰 거 봤는데. 어? 왜요? 잡지식. 네? 아니요? 왜 안 그래요? 어, 네. 여기에서 일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하나씩 있는데 나쁜 점은 원래 때를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거고 좋은 점은 막상 카페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는다 점이다. 일을 시작했던 첫 주에는 그 주에만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번 주도 이렇게 일이 없다니 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다 내가 그만두기 전에 할 일은 거 아닌지 모르겠다. 라떼의 존재 때문이라도 여기서 빨리 도망치고 싶지만 당장 내야 하는 밀린 월세와 공과금 때문이라도 이를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다. 야, 뭐하냐? 손님 왔는데 인사도 안 해? Stand power? Delivery love New York stand power. He? 야, 몸 만나자마자 십덕 같은 효과음이야. 언제 들어온 거지? 젠장 나의 견무색이 작동을 안 하다니 너무 생각을 깊게 해서 눈치 못 챈 건가 전장. 주희 언니랑 승아는 어딨어? 방금 전까지는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이 두 사람 타이밍 좋게 사라졌다. 왜 하필 나를 라떼랑 단둘이 남게 만드는 거야? 근데 너 표정이 왜 빠졌냐? 얼굴도 아니고 표정이 빠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니 그게 걱정이 있었어. 걱정? 무슨 걱정? 그냥 내가 갈궈서 짜증난 것 같은데? 그 이유도 분명히 있다. 아, 아니야. 여긴 그러게 주문도 많이 안 들어오는 건 같은데 나는 남는 게 있을까 싶어서 완전히 솔직하게 말하면 분명 더 뭐라 할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고민이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거짓말은 아닌다. 내 얘기를 들은 라떼는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저 표정은 무슨 의미일까? 뭐 손님이 적을 때 적어서 그렇지 또 손님이 많을 땐 엄청 많아. 그게 아주 가끔 있어서 그렇지. 아 그렇구나. 요즘에는 다른 카페들도 다 배달하잖아. 그래서 언니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배달을 시작하긴 했는데 당장에 그렇게 배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널 뽑은 거니까.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진지하게 얘기하는 라떼. 그게 다 언니가 너무 착해서 그렇죠.
갑작스럽게 얘기에 뛰어든 승아. 언니 때문에 알바 잘렸다고 하니까 마음 약해져서 저도 걱정이에요. 이렇게 손님이랑 배달도 없으면 이번 달 좀 그런데. 생긴 저랑 다르게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승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손님도 없고 배달도 없으면 나부터 필요 없어질 텐데. 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다니. 당장은 라떼 때문에 겪는 불안이 더 크지만. 걱정 안 해도 돼. 뒤에서 들리는 나긋나긋한 목소리.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너희 월급을 빼먹을까. 우리 라떼 샐러드도 계속 챙겨줘야 되는걸. 에이 언니, 제가 월급 걱정했겠어요? 다 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주희 누나에겐 애교 덩어리인 승아. 참 빈말이라도 고맙네. 진짠데. 그나저나 둘이 아는 사이였어? 아, 그냥 중학교 동창이야. 그럼 친구인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친구와 사이는 무슨 언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를 친구라 했냐고? 진짜 친구 맞아요? 아저씨 표정이 안 좋은데? 오늘따라 표정 지적을 많이 당한다. 그리고 승아 낯가린 단 언니 어느 순간부터가 날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나이 차이랑 상관없이 생긴 게 아저씨라니. 아저씨라. 아 참, 우리 친구 맞는데. 그치. 라떼는 웃으면서 내 옆구리를 툭툭 쳤다. 맞지? 봐봐, 친구 맞다잖아. 어머, 그럼 둘이 계속 알고 지냈던 거야? 고등학교 간 이후로 쭉 못 보다가 이번에 얘가 여기 알바 시작하고 우연히 다시 봤어.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다시 만나? 진짜 인연이네. 이건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가 이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 나도 진짜 반가웠지. 그렇지? 반가움의 의미가 바뀌었나. 언니 중학생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언니 인기 많았죠? 어땠어요?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는 승아. 호기심이 많은 아이다. 뭐 조용히 공부만 했지. 그치? 라떼가 내 발을 꽉 밟았다. 난 샐러드 챙겼으니까 운동하러 갈게. 슈떡, 너도 조만간 또 봐. 재미없게 얘기하다 말고 다음에 봐요 언니. 라떼는 급하게 인사를 나누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십독? 그게 별명이었어? 무슨 뜻이야? 네? 아, 아니요. 그게 별명이 아니라 주로 오타쿠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내가
뭐라 변명하기도 전에 대답하는 승아.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잘 씻지도 않거나. 꼭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그리고 그걸 왜 구체적으로 아는 건데. 쭈이 누나는 승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마치 급하게 얘기를 멈추려는 것처럼. 오래된 친구가 별명도 기억해주고 부러운걸? 중학교 때 인기도 많고 좋은 사람이었나봐. 그 별명은 아니고요. 생각보다 중학교 때 친구들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친했던 친구들 몇 명 말고는 내 중학교 친구들은 내 별명 같은 걸 기억해줄까? 그립네. 어머, 벌써 시간이. 승아도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얼른 정리하고 퇴근해. 네, 언니. 한바탕 시끄러운 대화가 급하게 마무리됐다. 요즘 승아는 종종 일찍 퇴근을 한다. 듣기로는 승아가 저녁에 투잡을 한다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주희 누나도 정확하는 모르는 눈치이고 지금은 내가 생존하기도 바쁘니까 남을 신경 쓸 때가 아니지? 점점점. 테이블로 돌아가 장부를 두려져라 쳐다보는 주희 누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건 아니고. 말꼬리를 끌면서 장부를 눈높이까지 들어올리시는 주희 누나. 다른 카페들처럼 배달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아직 우리가 배달하는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혹시 맛이 없는 걸까? 내색을 안 하려고 말이 노력하시지만 카페 매출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다. 이유가 뭘까? 내가 먹었던 카페라고는 편의점 캔 커피밖에 없으니까 카페 맛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카페에 온 손님들 반응을 보면 카페 커피 맛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도움이 될 방법이 없을까? 카페가 잘 되려면 잘 되는 카페는 아 맞다 이렇게 해드리면 도움이 될지도? 저기 응? 왜? 웃으며 날 올려다보는 주희 누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난 갑자기 얼어버렸다. 이게 나만 생각하기에 좋은 생각이면 어쩌지? 누나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자신감이 사그라든다.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거 아니었어? 아, 그 저 오줌 좀 차고 퇴근할게요. 참 그런 건 말 안 해도 돼. 아,
오줌이 아니라 화장실이라 해야 하는데. 아, 네. 왜 내 생각 하나 제대로 말 못하는 걸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바보 같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턱턱 걸리는 순간들이 많을까? 정말 가능할까? 변하는 게. 아직 집에 안 갔니? 아, 네. 이제 가려구나.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 그러고 보니 누나한테 차가 있을 텐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걸 못 봤네. 저기요, 준비 운전 안 하세요? 요즘에는 버스 타고 다니고 있어. 사고 낸 이후에 운전하는 게 좀 겁이 나더라고. 버스 타고 다녀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기도 하고 나름 편하기도 해. 어? 버스 온다. 그럼 오늘도 너무 수고했고 내일 봐. 아, 네. 나 주인 누나가 버스를 타는 뒷모습을 잠깐 동안 쳐다보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켰다. 사고 때문에 운전을 안 하고 있구나. 내가 피해자인데 왠지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 왜일까? 아까 승아가 했던 얘기가 신경이 쓰였다. 언니 때문에 알바 잘렸다고 하니까 마음 약해져서. 추이 누나는 정말 내가 알바를 잘렸다고 해서 나를 알바로 뽑은 걸까?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와, 밀린 집세는 어떻게 처리해? 어쨌든 이대로 그만둘 수도 잘릴 수도 없어. 일단 주인 누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라도 해보자. 신기해요.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이 게임을 진짜로 계속 해볼까요?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 게임을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싶으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니면 보고 싶지 않으면 제가 이 게임을 혼자서 계속 해볼까요? 근데 이 게임은 진짜 재미있어요. 쓰기가 잘 쓰고 그 스토리가 잘 쓰였는데 그림이 가끔 어색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배경들이 진짜 잘 그렸고 캐릭터 그 근성기 신기해요. 그리고 왜 너무 궁금해서 계속 해볼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야한 장면이 별로 없는데 그 그림들을 가릴 수 그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다음에 더 야한 장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해요. 근데 네, 예전에 이 게임을 추천한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 게임 개발자들에게 또 이 리뷰키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여기까지 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개발자를 지원하려면 한국산 게임들을 서포세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요. 빠이.